안녕하세요. 헤이 애들입니다. 오늘은 초당 옥수수 호떡 뷔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겨울에 따끈따끈한 호떡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한국마트에 가니까 이 호떡 믹스를 팔더라고요. 그래서 사왔습니다. 콤프레이크, 믹스,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스트도 있더라고요. 사실 호떡은 처음 만들어 봤는데, 생각보다 간편하면 간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, 그래도 나름 제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재밌기도 했고, 그리고 맛도 있어서 저는 자주 만들어 먹을 것 같아요. 우선 이 호떡 믹스를 볼에다가 넣어줍니다. 이게 아무래도 초당 옥수수 호떡이다 보니까 확실히 만들 때 옥수수 향이 나더라고요. 그게 좀 좋았어요, 저는. 이렇게 호떡 믹스를 넣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트를 같이 넣어줬어요. 이스트는 이제 그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. 발효되는. 그래서 이스트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저어줬습니다. 그 빵을 만들 때 제가 빵은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, 이게 가루는 가루끼리, 액체는 액체끼리 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어느 정도 미지근한 물을 부어줬어요. 미지근한 물을 부어주면서 계속 믹스해줬습니다. 뜨거운 물은 이스트가 죽기 때문에 안 되고, 한 어느 정도 미지근한 물로 바로 이렇게 믹스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. 그리고 이 호떡 안에 들어가는 꿀 같은 그런 맛있는 거 있잖아요. 거기 안에 견과류가 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집에 있던 해바라기 씨도 넣었습니다. 이렇게 잘 믹스 반죽을 잘 치대줍니다. 열심히 치대면 어느 순간 손에 안 달라붙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1차 발효를 해줄 거예요. 랩핑 해가지고 따뜻한 곳에 두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부풀어 오르진 않았더라고요.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부품 느낌 정도는 났던 것 같습니다. 원래 이스트를 넣으면은 좀 1차 발효를 하고 이러면은 많이 부풀어 오르던데, 이건 왜잘 많이 안 부풀은 건지는 솔직히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. 아무래도 좀 추워서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여유롭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오래 한 1시간 정도 발효를 하면은 좋겠죠. 물론 계절에 따라 다르겠지만. 그리고 나서 이제 반죽을 나눠줘요. 아, 그리고 그 베이킹 하시는 분들이 이런 베이킹 매트라고 하나? 이런 거를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고 되게 예쁘다. 그래서 저도 타겟인가? 빅더블유인가에 가서 구매를 했어요. 실리콘 매트고, 예전에는 그냥 빵을 만들 때 바닥에다가 했는데 이렇게 매트에 깔고 하니까 훨씬 보기도 좋고 위생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호떡을 반죽을 나누고 그러고 나서 핍니다. 평평하게 잘 폈어요. 이게 만지는 촉감이 되게 폭신폭신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나중에 아이나 뭐 자녀가 있으시면은 같이 호떡 만들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반죽 촉감 놀이도 하고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. 아무튼 약간 만두 싸듯이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손에다가 반죽을 올려놓고 소를 근데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, 보니까. 여기서 욕심을 부리니까 다 터져가지고,
이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제일 어려운 적당히 넣고 그다음에 그한 만두 이렇게 할때 있잖아요. 우리나라 만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안 하지만 중국 만두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끌어 당겨서 가운데로 약 모서리를 끌어 당겨서 모으면 동그랗게 됩니다. 그러고 나서 다시 동글동글동글 잘 속아 안 터지게 힘을 안 주고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호떡은 아무래도 납작하게 먹잖아요, 저희가. 그래서 납작하게 눌러주면 완성입니다. 한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6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후라이팬에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예열을 꼭 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다 탑니다. 그래서 예열을 한 후에 반죽을 올려놓고 이렇게 뒤집는 거죠. 근데 소리가 되게 맛있는 소리가 나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서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, 호떡을 구울 때는 약한 불로 구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야 타지 않고 약간 기름은 좀 어느 정도 튀기듯이 굽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갓 튀긴 호떡을 튀긴 거라기보다는 약간 팬에 지진 느낌이죠. 근데 생각보다 겉이 진짜 바삭해요. 그리고 그 호떡 믹스 안에 들어 있었던 콤프레이크가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 콤프레이크는 바삭바삭 씹히는 식감이 좋아서 제 생각에는 넣은 것 같아요, 패키지로. 그래서 이것도 위에 뿌려서 먹으니까 같이 먹으니까 식감이 바삭바삭하고 더 좋더라고요. 약간 옥수수 맛도 나는 것 같고, 그래서 위에 뿌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. 원래 호떡은 종이컵에다가 넣고 먹는 게 국룰이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호주에는 많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있었으면 그렇게 먹었을 테지만 호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호떡을 먹으니까 제가 만든 거라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. 진짜 만약에 한국 마트에 호떡 믹스가 있으면 사서 만들어 먹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헤이 애들이었습니다. 안녕!